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합니다. 응. 뼛속까지 외롭다. 너무 힘들어요.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뼛속같이 애로운 인생을 살았노라. 너무나도 내 부모, 내 형제, 또 주위에 있는 사람 그 그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 노는 법을 알아버렸고 혼자 사는 법을 알아버렸고 아마 그게 지금은 언니한테 큰 상처에 또 우울증이라 그래야 되죠. 네. 우울증이 꽉 자리를 잡고 있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왜 이렇게 지금도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를 왜 이렇게 그리고 허전한지를 그리고 그 내 외로움을 어느 누구한테 자꾸 기들라고 자꾸 노력을 하는지를 이 가슴이 너무 저려와요. 네.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실 저를 돌보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결혼도 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도 낳았는데 남편도 돌봐주지 않고 늘 폭력을 사용해서 맞고 살았어요, 사실. 그러다가 채팅으로 남자를 만났거든요.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채팅으로 사람 이야기도 하고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. 네. 왜 그 마음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. 근데 언니 한 번만 결혼하는 게 아니죠. 네, 사실 제가 두 번 했어요. 근데 딱 이렇게 나이를 지금 안 물어봤지만 내가 언니 대충 뭐 나이를 보면 50대가 좀 넘게 보여요. 네. 근데 참 오늘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말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되게 나이가 어리게 보여. 한 명은 제가 지금 사실 두 명이랑 마음을 주고 있는데 한 명은 32이고 한 명은 35명이에요. 35명? 아니 35살이에요. 네. 언니. 네. 왜 슬펐다가 혼자 짜증났다가 혼자 미쳐버릴 것 같다가 왜 컴퓨터만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만 늘 기다리는지 이게 언니 마음인 거예요.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주고 또 만나보고도 싶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만나주지는 않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화장지가 없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괜찮... 저기 있잖아요. 그냥 오늘은 내가 언니의 심정은 잘 알겠어요. 마음은 애롭고 슬프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큰 소리도 치지를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작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채팅은 채팅일 뿐인데 언니가 채팅에서 정말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채팅에서 우리가 몸으로 뭐 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이 글로 오고 가는 사랑이 참 무섭다 그래야 되잖아. 네. 그쵸. 딱 언니가 그 짝이거든. 이 두 남자의, 어린 남자의 그 달콤한 말에 언니가 왜 유혹돼서, 현혹돼서 언니가 지금 언니 자신을 너무나 벗고 있거든. 응? 그 사람들만 여기 쳐다봤다가 또 이 아이디로, 저 아이디 들어가서 또 쳐다봤다가 언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. 네. 그러다가 그 남자들이 만나준다고 했는데 말만 만나준다고 했지. 실질적으로 만나준 적이 없잖아. 네.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
30대가 50대 여자한테 채팅을 했다. 언니는 이런 나이 밝혔을 거 아니야. 걔도 나이 밝혔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면 언니 좋아서 채팅을 했을까? 엄마 같은 사람하고? 아, 저 되게 젊거든요. 그래요. 젊게 보여요. 젊게 보이는데, 실상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, 뭐, 나이 차이가 많아도, 뭐, 요즘 상관이 없다, 합디다. 뭐, 이혼한 사람이니까, 가정 있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런데, 중요한 것은, 이 사람들이 언니를 원하지를 않고, 보고 싶지를 않아 한다는 거야. 근데 언니는 이 한마디 한마디, 얘들도 나쁜 애들이야. 얘들도. 언니도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야. 언니도 막말로 이 사람이 좋다면은, 어린 아이하고 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? 뭐, 32, 34, 35요? 살수 있으면 살고 싶어요. 왜냐면, 얘들 또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어떤 부모가, 얘들 형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. 어떤 형제가, 어떤 부모가, 당신이라면, 당신은, 예를 들어서, 당신, 남동생이, 서른 둘이라고 치자. 그럼 당신과 나이에 여자를 딱 데려왔으면 허락할 것 같니? 이건 아니잖아. 아, 저는 젊거든요. 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들도 젊다고 생각하겠지.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. 젊다고 생각하는 건 언니 생각일 뿐이라고. 50대 나이가 넘었는데 그 30대하고 어떻게 똑같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냐고. 언니 착각인 것 같은데 내가 언니가 여기서 빨리 좀 병적에서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. 아무리 외롭다고 해서 아닌 걸 가지고 언니 자신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그 남자들은 지금 망가진 건 없어. 왜? 언니를 가지고 장난했을 뿐이지. 지들 언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,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, 지들 가슴 아플 일이 없어. 근데 언니 혼자, 지금 병신짓 하는 거고, 언니 혼자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, 어? 여기서 진짜 나 너무 외로워. 나 너무 옆에 아무도 없어. 나 너무 지금 힘들어. 그 메아리를 이 사람들 치고 있거든.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치지 말고, 옆에 만약에 내 친구가 있다면 내 친구한테 좀 한번 쳐보고, 우리 자식 있잖아요. 자식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. 그 보고 싶지도 않고. 에이씨. 당신, 내가 제대로 전보면 또물 날라가고 욕 날라가. 지금 욕 못하고 이유는 그래도 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병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.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 버리고 도망 나온 년이 어? 애기는 네 애기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?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또 네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애기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겠지. 그치? 어? 뭐 자식 뭐? 뭐 자식이 어쨌다고? 자식이 관심이 없다고? 야, 미친년아. 네 부모가 정못 줘서 네가 이렇게 됐지. 그치? 됐지. 그건 대물림이라고 네가 네 자식한테 정못 줬을 때 훗날에 네 자식이 너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어? 그랬을 때는 나는 놔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거니? 너 더럽게 양심 없네. 처음에 했잖아. 네 우울한 모드로 아참 외로워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? 네말 한마디가 싸가지 좆돋잖아 지금. 응?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? 사실인데 어떡해요? 사실이니까 있지. 관심이 없, 너도 지금 철저하게 비참하지. 이 남자들이 너를 안 쳐다보니까 비참하지. 사랑한다고 했었거든요. 채팅으로 무슨 말을 못 하겠어. 응? 야, 불쌍한 네 자식들이한테나, 어? 엄마 노릇 못 했던 거, 여기한테 네 마음 주지 말고, 앞으로, 응? 네 자식한테 기대고, 그런 마음을 기대라는 거 아니야. 네 자식의 마음이 네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그 마음을 기대면서 반성하고 자식한테 잘해주는 뜻이야. 자식 같은 남자들한테 나 사랑하니 좋아하니 야꼴 사납고 꼴 좋다. 외롭다고 하지 말도 하지 마라. 받아주려고 했고 내가 속에까지 안 파고 들어가려 했는데 자식은 필요가 없다는 네그 한마디가 네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. 알았어? 끝내.